100번 정확하게 한 개씩. 달인, 저희 온다고 연습하셨던 거 아니에요? 준비성이 철저한 달인에게 조금 더 고난이도의 현장 검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제작진. 일단 달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결과 오로지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여가며 떡을 떼내는데요. 그래서 고안에는 현장 검증. 짜잔! 쟁반이에 와인잔 3개 흘리지 않고 떡 떼기. 달인, 이건 생각 못하셨죠? 자, 어머니. 네. 머리 위에 한 잔도 좀 저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인데 세 잔씩 하면은 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직원분께서 해보시면. 저는 일단 머리 위에 올려진 와인잔 쟁반에서 손 놓고 빠지자마자 아이고 아이고 어머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가게. 아유, 다 치워요. 손을 잡아야지.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잘 뭐든 자신 있어요. 자신감 100%인 달인, 꼭 성공하시길 기원함이에요. 하세요. 오직 양손으로 빠르게 떡을 떼내는데요. 허허, 정말 머리 위에 차는 그야말로 요지부동. 순식간에 줄어드는 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흔들림 없이 안정된 자세로 스피드하게 성공. 역시 달인은 다르군요. 하나도 안 흘렸어요. 하나도. 예. 편안한 마음으로 했던 게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예. 성공. 언제나 문전 성시를 이루는 달인의 떡볶이 가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매콤한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왕이빵 두 개 있어요. 크기도 알맞게 적당한 것 같고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이렇게 텅 비어버린 떡볶이 통. 왜 그래? 안 돼요. 하나도 없어? 안에 벤떡이 내리는데 가져올 거야. 빨리 갖고 와. 수백 개가 붙어있는 떡볶이 한 덩이 달인의 손이 닿자마자 붙어있던 떡들은 낱개로 분리되는 이 광경. 그 빠른 손놀림 한번 보면 떡볶이 먹는 것도 잊은 채 손님들까지 넋을 잃고 마는데요. 만약에요, 손님 중에 저보다도 더 잘 떼는 분 계시면은 한다가 그냥 무료로 드리겠어요. 뭐 한 달이 아니라 1년간도 저는 무료로 할 드릴 수 있어요. 이기시는 분만 계신다면. 파격적인 무료 혜택에 냉큼나신 한 남자. 그런데 떡 떼기로 다쳐진 달인의 생활 근육에 비해서 상대로 나선 도전자의 이두 박근. 아이고 참 바보집니다.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 이두박근이 제목 확실히 해줄지. 눈을 뗄 수 없는 승부에 가게 하는 때 아닌 긴장감이 감도는데 달인의 23년 내공대 혈기왕성한 근육맨. 언뜻 봐선 거의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는 듯한 두 사람의 손. 바로 그때 떡대기를 모두 끝낸 달인. 도전자는 남은 떡을 먹어 없애려나 본데요. 에?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승부. 적수가 없나 봐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생활의 달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게 언제든지 와서 대결을 한다면은 저는 항상 그냥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한 끝에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워낸 달인. 바람 또한 소박한데요. 떡볶이를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더 바랄 게 없이 저도 기뻐요. 네, 앞으로 쭉 남은 여생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저는 특별히 아픈 데 없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뭐 행복이 다른 거 아닌 것 같아. 네. 내 몸뚱아리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럴 때가 참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달인, 지금처럼 언제나 행복하세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하림 자연실록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의류 크로크래빅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신도림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